지금부터 바디 스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저의 가이드에 따라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발바닥과 지면이 닿는 그 감촉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계속 어떤 생각이나 망상이 떠오르면 발바닥의 감각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한번 나답게 산다. 나를 조용히 지킨다. 나를 숨기지 않는다. 저는 지금 33회를 했고요. 원래는 매일 108회를 하면서 제가 힘든 시기를 많이 잘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00회는 본인이 불안하고 망상이 많은데 발레를 하는 순간에만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해배우님은 시집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김재민 배우는 크리스천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는요, 저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